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붙좇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성경 룻기는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룻기는 그 제목이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자 책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 속에는 66권의 성경, 각각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중에 사람 이름이 제목을 구성하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성경의 제목이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에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선지자들의 이름, 그 이름이 곧 성경책의 이름이 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무엇이냐면 서신서죠. 서신서는 신약 성경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인 말씀들이 있고, 받는 사람이 성경의 제목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저술했을 때는 그 저술한 사도들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워낙에 많은 성경을 썼기 때문에 바울서라고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편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 제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의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체험,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어떤 특별한 일, 혹은 그가 남기고 세운 어떠한 업적 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룻기가 여기에 속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흔하지 않은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욥기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성경들이 이 세 번째 범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룻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은 성경 제목이 등장인물인데, 이 등장인물이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우선 성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압 족속, 즉 유대 민족 입장에서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성경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 룻기가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시간과 장소를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던 전래동화의 시작과 비슷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라고 특정 지어지지 않았지만 옛날이라고 하는 시대적 어느 산 속에 한 사람이,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시작은요, 출처나 정보가 불확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정확한 시간 또 정확한 장소를 묘사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룻기가 사실에 기반한 역사적으로 근거 있는 내용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가 저술된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입성한 후에 아직 왕을 세우지는 않았던 시기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고는 있었지만 아직 왕은 세우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또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문별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각각의 삶의 자리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시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와 정착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질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고 머물러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양한 적들의 침입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기에도 빡빡한 그 시기에 가뭄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1절 중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취한 행동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에서 성경은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뭐라고 나타날 수 있냐면 빵집입니다. 빵 만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겠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빵집, 빵 만드는 곳이라는 이름의 명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흉년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끌어 주신 땅,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기근, 흉년, 굶주림,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이주나 뭐 이민, 이사를 간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잠시 머물러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성경을 잘 보시면 1절에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두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죠?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지역 출신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의 이 한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요, 우리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성경에 나타나 있고 혹은 그냥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소로도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활용되던 어떤 무대의 뒤편으로 표현되던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 직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 모압 광야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바로 이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묻혔습니다.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성하여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기 시작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에브랏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렘 에브랏이라고 하는 장소와 모압 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신명기 34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뒤 이제는 그 배고픔과 떠도는 서름을 뒤로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자리가 바로 모압 광야,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복된 땅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땅이었던 것이죠. 이 모압 땅은요, 이 모압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배고픔의 장소였습니다. 굶주림의 장소였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싸웠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발을 떼고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풍요로움과 평안과 안식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이 가득했던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곳에 서서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느꼈던 그 감동들, 그것을 느끼고 누렸던 땅이 바로 모압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나와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저 좋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헤맸던,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냈던 그 광야를 보면서, 모압 땅을 보면서 오히려 이곳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엘리멜렉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흉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해진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보고, 엘리멜렉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떠나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소만 다르지 그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거든요. 자, 모압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농사지을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만나와 외출하기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더 아름다워 보였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치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까? 이방 땅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흉년이 들고 배고프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그 자리가 아름다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1절과 2절의 말씀과는 상반되게 그 이후에 본문 속에서 엘리멜렉은 거의 무의미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는 엘리멜렉의 모습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던 성경의 태도는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두 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뒤로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한 말이,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엘리멜렉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에 남아있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은 계속해서 모압 땅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 중에서,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쯤 지나고 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 또한 죽고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머물던 자가 지금 당장의 기근을 면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자신도 죽고 또 자손을 통하여 부여되는 노년의 축복까지도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늙은 시어머니, 늙은 여인과 이방인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홀로 설 수 없었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나오미에게 그들의 떠나온 고향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 순간에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백성들을 직접 돌보시사 다시금 풍년이 오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주는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음식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미의 기구한 운명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떠났을 때 상황이 어땠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유다 이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이제는 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방인, 여인, 며느리들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떠나왔는데, 가족들과 함께 떠나왔는데 가족들이 다 죽고 다시
그 흉년이 든 곳에 풍년이 있어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이방인 여인들인 며느리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 한 몸조차 책임질 수 없었던 나오미는요, 두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각각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을 떠나와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지만 나오미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 여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그 마음속 진심을 다해서 며느리들을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그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풍족함을 쫓아 나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 살고 있을 때 그들 가정에 닥쳐온 거듭되는 불행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그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며느리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첫 번째 권면에 대해서는 두 며느리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모두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의 남편이 되려면 이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여인으로서의 삶을 더 이상 버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에는 두 며느리가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고 서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동족에게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룻은 동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붙잡는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공경하거나 마음으로 가까이 따르고 섬기며 따르는 것, 뭐 이러한 뜻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단순히 뭐 붙잡는다, 단순히 옆에 있는다, 붙들고 서 있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개념을 넘어서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평생의 삶을 통해 볼 때 나오미가 아니죠. 엘리멜렉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룻기 1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으나 빈곤하여 궁핍하여 돌아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많은 가족들과 함께 나갔으나 돌아올 때는 그 가족을 다 잃고 돌아왔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풍요로움 속에서 나갔지만 결국에 돌아올 때는 배고픔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처럼 당장 오늘 먹을 빵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할 정도의 기근이 그 정도의 배고픔이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다가 상황이 환경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기 때문에 더 나아 보이는 곳에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 계속 있어 봐야 흉년 속에서 배고파질 뿐이고 더 이상 뭐 내 재산을 늘리거나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겠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더 풍요로움을 찾아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필요한 것들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필요와 또 욕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아니면 저곳이 내가 떠나 가야 할 곳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필요함,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혼돈한 마음 속에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그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겉으로 볼 때에는 동일해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겉으로 볼 땐 동일한 질문 같죠. 우리가 구하고 찾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거나 해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분 자체를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은 반드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동반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4장 13절만의 말씀으로 이것이 완성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의 삶의 메마른 시기에도 풍요로웠던 시기만큼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었으나 그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역시 이방 땅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룻은 그 자신의 출생이 이방이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붙좇을 수 있었고 또 나오미를 붙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붙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깊게 임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요,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베풀어주신 그 마음, 그곳에 언제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풍년을 찾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찾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